자랑스러운 무궁한 영광을 빌며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행복도시 희망의 주관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충욱 여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성교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기도의회 김규천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기관단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재민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충우 여주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드리고 이렇게 쭉 있는데, 오늘 우리 국민 명민의 명민들 많이 모이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히 한재민 노인회장님, 또 임병호 우리 이장 협회장님, 유동숙 우리 명 분회장님, 또 이렇게 단체장님들, 또 이장인 분회장님, 또 읍내 어르신 회장님들 다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7월에 와서 인사드린 바 있지만은, 저는 우리 북내 면민들에게 정말 압도적으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시장이 됐고, 또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장에 취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여주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현안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주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여주시 청사 신청 문제를 12월 9일 날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시청사는 거의 20여 년간 빨리 져야 된다 이렇게 여론은 많은데, 여러 가지 갈등 요인으로 해서 위치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여주 역세권, 여주 가옥리 공동묘지라는 이제 시 공동묘지를 쓰던 곳인데, 지금은 다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설계 또 인허가 절차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한 5, 6년 이내에는 이제 새 집에서 시민 여러분을 모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갈등 요인이 됐던 사항을 결정하게 해주신 우리 여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시청이 이전하면서 원도심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대비를 해서 원도심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꼭 마련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분뇨 처리장 문제도, 그것도 한 15년 전부터 악취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딘가에 이걸 건설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 동네는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흥천면 율금위에서 또 흔쾌히 또 공모에 응해주시고 선정해주신 데 도와주셔서 율금위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드리면서 다 말씀드리지만은 좀 걱정이 많았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홍천면 주민들, 또 인근 세종대원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절대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악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이제 2000 용인 이제 SK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든다 해가지고 우리 북내면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많이 외치셨죠. 오늘도 우리 여주에서는 농업용수라든가 골프장 용수 빼놓고 하루에 24만 톤 가까이 한강에서 물을 채취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말에 여주시장에 취임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용인 SK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여주 강물을 57만 3천 톤을 가져다 쓰겠다 이래가지고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좀 속으로 놀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여주 시민들은 이렇게 깨끗한 물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또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왔었는데 일방적으로 물을 가져가서 그쪽 지역을 발전시킨다 했는데 아무런 상생 방안이나 이런 게 협의가 없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천시는 이천시에도 SK 하이닉스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24만 톤 중에서 여주 시민들은 5만 톤 쓰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4만 톤, 이제 코카콜라 공업용수 1만 톤 쓰고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이천 하이닉스로 12만 톤 정도가 매일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이천 시민들한테 6만 톤, 그 나머지는 이천의 공장들 많죠. 500몇주 이런 공장들에서 쓰고. 그런데 이천은 여주로 갔다가 이렇게 써서 지방세를 3천억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용인에는, 용인에 이런 반도체 공장이 모두 완료되면은 용인시에는 지방세를 1조 이상, 또 그 업체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여주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지방세가 많이 이제 수입이 되어야지 그 돈으로다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주에도 큰 공장 있죠. KCC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고, 골프장도 많고, 이렇지만은, 이렇게 이런 데서 내는, 또 주민들이 내시는 지방세가, 금년도 본 예산에 전부 1,700억 정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야 2,000억, 이 수준입니다. 우리는 1년 내내 받는 금액이 그 수준인데, 우리 물 갔다가 있는 도시는 3,000억을 한 회사에서 받고, 또 1조를 받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받았던 이런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내놔라 하고 소리친 겁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김성교 국회의원님, 또 우리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또 여주 시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그 상생 방안을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런 것도 협의를 했고 국비에 대한 추가 지원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무엇보다도 기업체 유치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에 들어가는 협력업체 20개 이상 여주에다가 유치하는 걸로 협력을 해서 또 이 새로운 이제 이런 기업체는 일자리가 한 기업당 100명에서 150명 이렇게 만들어지는 또 젊은이들의 일자리, 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2-3천 명이 이제 SK 관련 기업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 6-7년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여주의 젊은 인구가 좀 늘겠다 이런 희망이 보입니다. 저희 여주시에서 민선 편입이 들어와서 이렇게 적극적인 인허가와 기업 유치를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여주에 오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홍천면 상대리에는 주식회사 크림랩이라고 하는 음식물 포장하는 이렇게 비닐, 투명 비닐 있잖아요. 그것도 매출액이 한 1,800억 이상 되는 큰 회사인데 본사부터 여주로 옮기겠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고 또 정동면 장안리에는 배터리 관련 이런 기업이
또 협력업체까지 4개 정도 들어오겠다 해서 분양가 절차 중입니다. 전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아, 특히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런 관심을 가져서 여주에다가 적극적인 기업을 알선해주겠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투자 유치에 관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또 이러다 보고 그러니까 또 다른 친환경 기업도 많이 오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만 바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을 하면은 여주가 정말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충분히 생겨서 좀 희망이 있는 여주를 만들겠다. 이런 저도 희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규제 몇가지 완화 또는 이렇게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특히 하수순말 처리장이 우리 동맥면에도 많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상수도 안 들어온 것도 많고, 이런 거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지금까지 하수순말 처리장을 다 하려면 한 4,500억 원인데 지금까지 100억씩 밖에 돈을 안 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김정규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한 결과 중앙정부에서 100억에서 150억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40년 걸리고 뭐 최소한 20년 이내로 앞당겨 주는 거고, 이런 사항을 SK 관련 협상에서 얻어냈다. 이거 그냥 우리가 물 끌어가도록 허가 많이 줬으면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북면면 주민들, 여주시민들이 응원해 주셔서 이만한 성과를 냈고, 금년부터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천시에서 여주시 경계에다가 일방적으로 자기들 땅이라고 화장장을 설치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저 김성경 국회의원님 많이 도움 주셔서 이천 송석준이와 이천시장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먼저 한 다음에 합의가 되면 이루기로. 그래서 지난해에는 정말 여러 가지 시민들 간의 갈등 요인이 있었고 우리가 해결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 다행히 다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걸 때려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아니 이제 금년도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예산을 이제 여러 가지 편성했는데, 2022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아니 추경까지 다 합해서 한 1조 2천억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여주의 살림살이를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한 1천억 정도 늘어나 1조 3천억 정도가 될 예정인데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이게 다 저희는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다가 여주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2,200억, 3,000억도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저 김선조 국회의원님이 금년에는 양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여주에다 국비를 따오셨습니다. 또 우리 저 서강범, 김기창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도비도 충분히 확보해 주셨고, 또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북도비가 필요하면 아마 이분들이 다 따라주실 겁니다. 그러면 많은 말씀들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농업인들의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농업 관련 예산을 본 예산에 지난해보다 좀 많이 늘렸습니다. 한 170억 정도 늘렸는데, 앞으로 요거는 1000억대 이상으로다가 늘리도록, 지금 예산에서 이제 뭐 950억대인데 그 이상으로다가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계속 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나 이런 기반시설 분야에도 예산이 그전에는 기반시설 분야에 굉장히 도로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데 굉장히 일을 안 했었는데 민선 8기에서는 활발히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경로당 오늘이 이제 저희가 WHO에 가입 때 노인 친화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아까 한세미 회장님은 못 뵀는데, 하여간 저희 여주시에서는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겠다 이런 취지에서 WHO에 가입을 했고, 또 이제 인증이 돼서 선포식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어르신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 예산 추가로 지원해서 많이 할 겁니다. 먼저 단순히 이제 뭐 금년도에 바뀌는 거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 지금까지는 식사하시는 경로당에 쌀을 12포만 드렸는데 16포 드리고 쌀이 그래도 모자르는 데는 더 충분히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기료 문제도 제가 후보 시절 경로당 가면은 뜨거운데도 에어컨도 못 틀고 계세요.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전기세는 시에서 다 대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하시는데 아니면 운영에 배틀하고 많지는 않지만은 100만원씩 더 이렇게 집행할 거고 요거는 이제 연차적으로 더 늘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이제 식사 전부 할머니들만 계셔서 제가 가면은 밥할 사람을 데려오라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 결혼을 통해서 식사 도우미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에 이제 이렇게 정산을 보고 성과를 봤는데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활성화 시킬 테니까 식사하시는 경로당에는 많이 참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북내면에도 많은 사업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특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우리 농업 농촌 용수 공급 사업, 우리 김선도 교수님이 정말 예산 많이 확보해 주셔서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내령리의 이제 일반 산업단지가 정말 거기서 한 대 소리가 오래됐는데 이제 여태까지 인허가 절차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빨리 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산업단지 좀 이렇게 좀 만들 겁니다. 그리고 뭐 북내도 농촌 협약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강천 북내 대심이 230억인가 이렇게 확보를 했죠. 이것도 이제 올해 긍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 확포장 공사도 지방 확포장 공사도 올해 계속적으로 해서 마무리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서원리의 이제 마을 암길 소교량 또 그 다음에 모수관로 하천 정비 또 그 중앙기지 뭐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게 다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여러 가지 그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북내에서 우리 선택형 만축 농정 사업에 응하셔서 이제 우리 여주의 그 애호박 단호박 상목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중에 이제 반 정도는 도우비가 한 4억, 시비 한 4억 해가지고 반 정도가 이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창목관들이다가 이렇게 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되도록 많이 응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게 다른 데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 자체에서도 별도 이제 많은 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지만은 좀 추가로 지원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북내가 저도 고향이고 집이지만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요새 이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제 SK 발전소가 이제 금년도 준공돼서 이제 이제 가동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또 뭐 미세먼지가 어떻고 많이 걱정되는데 하여간 최대한 그런 게 발생 안 되도록 또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이런 걸 체계로 구축을 해서 뭐 절대적으로 이제 사람 인체에 해가 없는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 이제 북내 면소재지에 이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요즘은 이제 도시가스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돈을 대서 한다고 안 해주더라고요. 정부 정책이. 지금 면소재지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고 우리 어제도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래서도 북내는 여기 SK 발전소 할 때부터
도시가스 얘기가 나와서 지금 방법을 찾은 게, 순수하게 도시가스만 이렇게 해주면은 도저히 뭐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하고 못한다고. 그래서 수소 연료 발전소를 같이 겸하게 되면은 도시가스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하고 포천하고 연천하고 이렇게 이제 경기도에서 세 군데가 이제 상정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신남동 주민들께서 그 연료전지 발전소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험성이 있는 곳을,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뭐 국회의원 양의원형 이분하고 또 어디 교수가 있지? 우리 교수님 한 분 상황 말씀드린 거지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문서로다가 지지를 했습니다. 위험성이 뭐냐? 그래서 정말 위험이 있고 이게 폭발 위험이 있고 냄새가 나고 소음이 크면은 이거 해면 안 되죠. 그런데 위험성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런 주민 걱정을 끼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저도 그때 이제 뭐 주민들 오셔서 폭발 위험이 있으면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뭐 그런 위험성이 조금 있으면 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100%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지만은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한테 문서로 물어봤더니 문서로는 대답 못하고 교수님은 그냥 전화로 잡아서 내용만 알려줬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의 주장을 믿을 수는 없고 또 이에 반대되는 주장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또 다 우리 저 신남에서 오시고 다 그랬었는데, 우리끼리 이런 정책을 가지고서 서로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뭔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이 뭔지 합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말 못할 거고 정말 이거 문제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해서 저렴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걸 못하면은 나중에 천추의 한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영원히 못하면. 그러니까 아니라 신중하게 이렇게 저도 이제 결정을 할 테니까 거기에 동참해 주시고 여주시장 믿어주세요. 폭발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믿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상교리 이제 비료 생산업체 막치 문제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또 가보고 또 실제로다가 이렇게 악취가 발생되는데 이렇게 방치했던 사실이 있으면 아주 관련법에 따라서 엄하게 조치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비료 생산 뭐 원료를 바꿔가면서 악취가 발생한다면 더 이상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법으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인가를 안 해주면 안 될 정도가 된다는 모르지만은 그거 아니면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희망의 이제 새해가 왔는데, 이렇게 우리 국내면민들끼리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거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단체장님들하고 주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마 저한테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비싼 돈을 줘서 현수막도 엄청 우리 크게 해주시고, 또 우리 김성규 국회의원이 환영한다고 또 플래카드 걸어주시고 그랬대요. 이건 국내면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일 잘해서 꼭 국내가 발전되고 여주시가 발전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